친구들 안녕. 휴용 전사님이에요. 김진 전사님, 일레 전사님이에요. 전사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규홍 전사님 옷이 너무 예뻐요. 갑자기요? 네. 하 전사님 되게 예뻐요. 시커멓게. 우리 친구들 욕하는 너무 예뻐요. 멋져요. 아, 저 처음 시작부터 너무 텐션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왜냐면요. 전사님 가장 좋아하는 달이 12월 달이에요. 어, 왜요? 뭔 줄 알아요? 왜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저는 지난주에 왜 안 해요? 왜 해줘야지? 아,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아요? 승민이 한마디로 안 했어요. 이렇게 노력한다고. 아유, 전사님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또 예수님 오세요 하는 걸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요. 오늘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25일이 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케이크를 준비했는지는 말은 안 해줄 거예요. 아마 눈치채는 있겠지만요. 생일 파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케이크를요 꾸며볼 거예요. 우리가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 케이크를 꾸며보는 거예요. 자, 전사님들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이것저것 올려볼게요. 이런 것도 꾸미네요. 저는 초코를 좋아해서 약간 좀 심플하게 하고 좋아요. 이런 걸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처음 보는 게 여기 있는데 네. 람부탄, 그러면 람부탄 아네? 람부탄이 뭐예요? 제가 하는 건 부탄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송이송이 초코송이. 저는 몬드몬드 아몬드 초코. 그럼 부탄 부탄 람부탄. 올려볼게요. 예쁘게. 저는 약간 초처럼 이렇게. 먹어봐봐요. 먹어봐봐요. 가쁜 먹기. 안에 씨가 있죠? 씨는 없는데. 나 먹어볼래. 씨도 없고 맛도 없는데. 맛이 없어요? 맛 없죠. 우리 람부탄을 뺍시다. 저 어때요? 저는 편견을 깨는 사람이에요. 편견을 깨는 사람. 꼭 초코가 위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큰일 났네. 저는 네 초코를 아예 가운데 이만큼을 어? 네. 가운데 넣을 거예요. 와. 나쁘지 않아요. 어? 이거 할까요? 내가 맛이 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알겠어요. 저 약간 더워가지고 네. 옷을 벗어야겠어요. 네. 방송 중에 웃기도 하고 그래요. 고추가 맛있어요. 이거 올리셔야지 자꾸 먹으시는 게. 잠시 나 두 개 먹었어. 아, 그럼 저도 더. 더 올릴 거예요? 복숭아 올려볼까요? 먹어요? 아니요. 올려요? 복숭아 먹을까요, 저희? 먹을까요? 먹을까요? 이거 그냥 먹을까요? 그래요? 네. 자, 우리 전사님 이렇게 케이크 만들다 말다가 이렇게 먹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전사님들 행복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 이유가 있어요. 드디어 말해줄 거예요. 사실 눈치채 친구들도 있겠지만 바로 생일 파티가 있잖아요. Happy birthday, birth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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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런데 누구 생일이에요? 지저스.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사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인 걸 좀 잊고 사는 사람들, 까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트에 가니까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플래카드가 걸려있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휴일을 즐기세요. 즐거운 휴일이에요. 빨간 날. 빨간 날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 인사하지 않고. 예수님 섭섭하겠다. 그렇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실 전사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 마음속에는 이번에 엄마 아빠한테 무슨 선물을 달라고 하지? 이런 마음이 쏙 들어와요. 우리는 가끔 내가 선물 받는 날인 줄 알고 진짜 이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우리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전사님의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전사님 혼자 불러볼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아, 같이 부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를 거예요? 아, 같이 부르게 해주세요. 화음 넣어주세요. 알았어요. 왜 자꾸 날 높여 나는 단지 산타일 뿐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 탄생하시나 한번 더 부르면 안 돼? 너무 신나는데? 시작 왜 자꾸 날 높여 나는 단지 산타일 뿐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 탄생하시나 자꾸 높이네요. 나는 그냥 뭐래요? 산타일 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누가 탄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대요.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토론이 있었어요. 산타클로스가 있냐 없냐. 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산타클로스는 우리 아빠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다. 난 사실 밤샜더니 아빠가 선물 놓고 가는 거 봤다. 봤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봤다, 봤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기보단 또 산타클로스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선물은 누가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날. 드리는 날이. 어떻게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려요? 오늘 말씀 통해 알아볼 거예요. 좋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주인공 예수님이고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님께 생일 파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초를 붙여주세요. 자, 네, 여기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 아니면 우리 친구들 혼자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수님 파티를 우리가 한번 축하해 주는 거예요. 어, 좋아요. 혼자도 괜찮아. 할 수 괜찮아요. 혼자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요? 네. 오~ 오~ 조심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른이랑 하세요. 어른들이랑 하세요. 이게 잘못되면 방금 좀 싸요. 금방이면 어렸을 때 사태 해주죠. 꼭 맞아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이렇게 예수님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은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 제가 어떤 핸드폰을 준비했거든요. 예수님 제 핸드폰을 드릴게요. 예수님 제가요 사실 좋아하는 이 초코과자가 있어요. 초코과자를 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냥 기억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 친구들이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크리스마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세 글자? 성탄절! 맞아요! 우리 친구들과 똑같이 애기 응애 하고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대요? 응애! 해보세요. 응애! 응애!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한 가지가 달라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0.00001%? 없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날 윤의 구슬주라서 구슬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예수님도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혹시 전도사님들은 알고 있나?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이름에 정말 담긴 뜻처럼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전도사님들, 우리 친구들의 죄에서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태어나셨을까? 우리 때문에? 맞아요.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태어나셨어요.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인데 우리 선생님도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마을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을에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상관없이 다 예수님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친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이 예뻐서, 랩을 잘해서, 예, 내가 재능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딱 한 명, 예수님. 예수님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미 태초전부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가끔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라면? 그것도 다 알고 오시지 않았을까? 그럼 성탄절이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슬픈 날 아니야? 예수님 그럼 나 때문에 죽으러 오는 거잖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네. 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어요? 아니요. 죽었다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오! 어떻게 했대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쁜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놀고 선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 예수님! 우리 친구들 선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선물 받으실 분은 누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또 이번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eah. 그럼 우리 서로서로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